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낙이 올까요? 오죠. 옵니까? 네, 옵니다. 그 고생하는 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낙이라는 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음악이라는 게 그 특히 연주자들한테는 그 5분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 한 달 뭐 6개월을 연습을 해서 5분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연습을 그 고생을 정말 잘했다면 결과물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예요. 아, 그런 온다? 얘기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군요. 네. 그냥 뭔가 고생고생 살다가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네, 음악 네. 5분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지금 사는 건 사실 그 뭐 그렇게 고생한다고 나중에 낙이 꼭 온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장고 끝에 악수 두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5분의 미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낙으로 찾아오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또 연습의 중요성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새 연습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요즘 사실 연습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요새 이제 음반이 나오니까 좀 있으면 오히려 실무적인 것들 훨씬 네, 더 많이 그런 해요. 것들 많이 하게 되죠. 네. 앨범 뭐 무슨 촬영이라든가 맞아요. 뭐 무슨 방송 준비, 뭐 공연 준비 이런 걸로 이제 좀 다른 걸로 바쁜데 근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이 앨범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녹음을 하고 막 이런 시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고 난 그 마지막에 잠깐의 시간 동안 이거를 하는 딱 그런 건데 왠지 이거 하고 있는 동안 되게 진짜 음악인이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엄청나게 그냥 막 바쁘게 이렇게 맞아요. 네, 그냥 그런 거를 그런 것만 업으로 삼고 살고 있는 사람 같은 착각이 잠깐 들죠. 근데 이제 또 막상 활동 시작하시고 나면은 또 미친 듯이 기타를 또 이제 쳐야 될 일만 남았으니까 이 시기를 즐기십시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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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마스터링이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좋은... 직접 넘겨주셨잖아요. 아, 예. 소식을 들은 게 내가 전했구나. 그렇죠. 네. 네. 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오늘은 길드의 M140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94만 5천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길드를 하고 있는데 뭔가 추억의 그런 사운드 이면서 되게 반갑고 아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그렇죠. 되는 네, 그런 길드 시리즈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98cm, 두께 97mm, 9프렛 뒤뚤레 76mm입니다. 쉐이븐 콘서트 바디고요. 솔리드 스티카스 플러스탑에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올솔입니다. 그리고 마호가니 C 쉐입 넥에 인디안 로즈 지판 올라가 있고요. 길드 빈티지 스타일의 오픈 헤드머신.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아주 예쁘게 오픈 기어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44.5mm의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너트는 본넛, 지판공률은 16인치, 네, 405mm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0프렛, 스케일 길이는 628mm네요. 24.75인치. 자, 이제 무게를 저희가 이제 미리 써놓기로 했죠. 저 아직 못 봤어요. 뭐라고 적었는지. 무게 몇 대 몇? 8185, 네. 8185. 네, EMG 8185 세트.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나왔어요, 8185. 자, 저번에 명음이 형을 원망했던 건우가 이번 판에는 어떻게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지 네,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Yeah. 에이. 예. Yep. 뭐 가벼워.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1승으로 에이. 건우는 지금 또 약간 표정이 조금씩 슬퍼지고 있어요. 뭘 가볍지? 가볍네. 이게 좀 칠이구나. 엄청 가볍네. 네,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있잖아, 아닙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정감 있고 굉장히 소리가 괜찮은데? 중음역대가 아주 매력적으로 살아있네요. 콘서트 바디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이런 거 있죠? EQ 대역대 가운데 몰려있는 그 느낌인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괜찮은데요? 네, 뭔가 체구는 좀 작은데 중저역의 목소리가 탁 두드러지는 약간 그런 신사의 느낌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약간 더 목가적인 사운드가 있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따뜻한 마호가니 감성이 잘 묻어있죠.
편하네요.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는 라이쿠스틱이라서. 네. 네. 이게 다죠? 네, 이게 다입니다. 이건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있잖 아니 그때엔 들려드릴게요. 네, 그때 있잖아 하고 그때인을 하고. 네, 네 그때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요새 이제 뭐 앨범 발매 시즌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정원 밴드의 노래들로 쭉 연주를 네. 좀 진행을 그렇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봤다는 그런 착각을 네. 불러 일으키기 그렇죠. 위해서.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앨범 들어보시면은.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 줄 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448회 조폭 엽기토끼님 가볍게 근데 이것도 448회가 길드예요. 길드 D2402였는데 이게 약간 좀 그 날쿠스틱 톤이랑 앰프톤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던 거거든요. 가볍게 기분 좋게 조폭 엽기토끼님 가볍게 기분 좋게 들려오는 통소리와 무거워서 픽업을 그냥 떼버려야 할 것 같은 육중한 앰프 거친 소리. 길드는 이걸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한 줄평 내장 파괴 먹어는 다이어트 음료와 함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어떤 상반된 매력을 네, 햄버거 세트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대단하시다. 재밌습니다. 아 이게 참 맞아요. 그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두 개 다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다 뭔가 괜찮은 설득적인 소리인데 이거랑 이거랑 조합이 희한한 거죠. 갭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쿠스틱이기 때문에 그런 네. 조합에 대한 어떤 뭐 아쉬움이나 문제는 전혀 없고요. 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속 키우는 길드 형의 기타라고 네, 드리겠습니다. 속 키우는 길드 형이요. 길드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길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죠, 또. 네. 네, 점수 몇 대 몇? 7.5, 8.5. 그렇습니다. 비슷하죠. 네, 이 정도. 네. 특유의 사운드에 얼마만큼의 순수한 매력을 느끼느냐가 그렇죠. 네, 이 기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거고 활용도 뭐 진짜 마이크 레코딩으로만 딱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네, 오늘 M140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야마하 기타인데 좀 생전 또 처음 보는 네, 처음 보는 기타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운드에 야마하 기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